시황은 어떤 애들이 분위기가 좋았는지. 자, 옵션 만기일이죠 오늘. 그래서 변동성이 되는데. 자, 미국 장은 3대 지수가 약간 상승을 했어요. 그죠? 현재 개인들은 코스피를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만 매수세인데, 지금 외국인도 매수세가 힘이 약해. 코스닥은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고 외국인 매도, 개인 기관 매도고요. 자, 오늘 지수는 코스닥이 0.77 마이너스고 외국인 팔면 어차피 떨어져, 그지? 네. 코스피도 현재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로 다 돌아섰어. 자, 오전에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어저께 드렸어요. 자, 시장은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장상 어떻게 되는지. 들어올리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코스피는 1분 상황으로는 좀 더 내려와야 돼요. 더 내려와야 되고 1시 이후나 2시 이후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일단 1, 2시까지는 내려올 것 같고요. 코스피도요. 코스닥도 역시 이제 코스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마이너스를 줄일지 내릴지는 반반이에요. 현재로서는요. 반반인데 큰 그림에서는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기술적 반응 이렇게 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돼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에다 두시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있게 한번 쭉 빠져야 돼요. 빠져서 바닥이 한번 보여줘야 돼. 그래서 큰 하락이 코스피도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급락 현상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에다 두세요. 급락이 한번 튀어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머리에다 둬요. 이렇게 푹 빠지는 게 한번 튀어나옵니다. 자, 그렇게 알고요. 오늘 2차전지 장비 애들이 분위기 좋네. 자, 2차전지 장비 애들이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요. 나인테크 오늘 상한가 왔는데, 자, 법세다. 네일랜드. 자, 오늘 상한가 안 깨지면은 오늘 네일랜드요. 자, 나인테크 여러분들 명심해. 내일이 디데이요. 내일 디데이. 디데이다. 내일 매도요. 자, 상한가 오늘 깨지면 팔고 안 깨졌을 때 나인테크 여러분들 명심해둬요. 나인테크 오늘 상한가 깨지면 도망 나오시고 상한가 안 깨지면 내일 매도다. 자, 대보 마그네틱스. 대보 마그네틱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라면은 일단 오늘 일단 정해. 자, 현재 자리에서 매도. 만약에 가게 되면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현재 자리에서 최소한 50%는 정리. 아무리 못해도 50% 정리. 나머지 정리. 알았죠? 자, 대보 마그네틱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명심. 예. 둘다다 디데이가 내일이다. 하나는 오늘, 둘다다 오늘일 수도 있고요. 명심하시고요. 일단 얘는 오늘 50% 정리. 최소한 50%. 지금 67,800원인데 현재 67,800원에 50% 매도. 나머지 내일 매도요. 자, GI텍 얘는 그냥 현재로서는 들어가세요. 홀딩 하시고 당분간은 2일선 갖고 싸운다. 홀딩. 자, CIS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내일 정리. 자, 손절가는 얼마? 17,000원 잡으시고요. 한 방 더 땅 치면 매도. 알았죠? 손절가 17,000원, 매도가는 한번 내일 한번 상승을 한번 빵 때려주면 역시 매도예요. 자, CIS 내일.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장비 업체들 매도할 종목들 많아요. 조심들 하세요. DINT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매도요. 내일 매도고요. 손절가는 6,500원. 손절가 6,500원이고요. 마무리 내일이다. 내일 마무리예요.